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항 북항의 미래를 알아보는 항만 재개발, 도시를 바꾸다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유럽 최대 관문항으로 명성이 높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인강과 마스강 하구에 자리 잡은 네덜란드 제2의 도시 로테르담은 물길이 도시 전체에 실핏줄처럼 퍼져 있는 물의 도시입니다. 해마다 14만 척의 선박이 거쳐가는 로테르담 항은 한 해 4억 6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유럽 최대 항만입니다. 유럽으로 통하는 물류 거점인 이곳에 한국 기업 전용 물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유럽의 관문항인 로테르담 항에 개장한 물류센터입니다. 올 초 개장 이후 6개월 만에 60%가량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의 4분의 1이 바다보다 낮은 네덜란드는 곳곳에 항만이 자리 잡고 국가 경제를 견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 산업의 주도권이 아시아로 넘어가고 재래식 항만의 위기가 찾아오자 재개발이 절실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떠난 텅 빈 조선소는 연구시설과 대학 캠퍼스로 재탄생했습니다. So, we couldn't take the buildings down. These buildings are a monument, have a monumental value. So, that's why we reuse them. 2차 대전 당시 폐허가 된 로테르담은 재건 과정에서 복구라기보다는 새로운 시도로 가득 찬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실험적인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현대 건물의 박람회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Das ist eine wunderschöne Stadt. Also wir haben uns das nicht so schön vorgestellt. Rotterdam ist bei uns in Europa bekannt als Ölhafen, Kraftwerke und ja, viel Chemie. Aber dass die Umgebung hier so schön ist, haben wir nicht geglaubt. 재래식 항만 주변으로 수변 공원을 조성해 전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로테르담은 특유의 개척 정신과 실험 정신으로 익숙한 개발 방식과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도심 부두가에서 시민 친수 공원과 관광 명소, 산업 혁신 거점으로 변신 중인 로테르담의 항만 재개발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KNN 김동환입니다.